일반 대중들은 올드보이 볼때뭐그 잔인함과 그 폭력성과 이런 거 가지고 뭐 많은 얘기들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화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서정성과 또는 정서와 또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박찬욱이 자신의 어떤 그런 2003년도에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드보이가 어떻게 보면 마치 아메리칸 뉴 시네마나 뭐 뉴 정원 시네마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새로운 사조처럼 코리안 뉴 시네마를 열었던 그 시대, 그 피리어드를 열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 기획을 들었을 때도 어떻게 바꿀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였고, 딱 하나, 그냥 감금에 대한 그 설정 하나만 가져온 것을 보고 나서 역시 박찬욱이구나.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거나 아주 다른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 역시 굉장히 박찬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런 측면은 올드보이 이후에도 테레즈 락행을 가지고 만들었던 박쥐도 아마 그런 어떤 어떤 작품관, 자기 어떤 그 영화관 이런 것도 녹록하게 보여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화 곳곳에 나타나는 그 색감, 기념으로 그 나가는 공간이 가져오고 있는 그런 스필베나 장만 했다. 원색감이 어때? 강한 원색감을 그렇지.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채널 있다고 하면 그런 뭐 부분들은 박찬욱이 갖고 달라졌지. 있는 굉장히 아까가 컬러풀한 뭐 어떤 자기의 이것도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15년 영화가 굉장히 전에 찍은 비현실적 거야. 공간을 창출해내지만 그 15년 비현실적 전에 뭐 공간을 그렇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 공간으로 아, 왜 이렇게 이래? 치환시키는 그두 가지를 굉장히 재미없어. 중첩시켜 놓는 어떤 그런 능력 저게 저 같은 게 박찬욱한테 남친이잖아.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감독이거나 가장 유니크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박찬욱을 한국사람이 떠올리는 사람이 이유는 있어. 그런 칼라, 그런 구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잘못돼서 막 엉클어질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박찬욱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늘 구원 같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뭐 살면서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고 또 참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그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박찬욱의 영화에서 그 구원은 참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고 어떤 땐참 사실은 비관적이에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종교적인 어떤 형태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든 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지난한 길이고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상을 탄 것이 개인에게 어떤 큰 영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었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열었죠. 한국 영화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박찬욱은 아직도 진행형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친절한 금자씨 등등 계속해서 자기가 아직도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게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아가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박찬욱의 시대가 중요했던 것은 영화를 좋아했던, 영화에 목을 매거나 정말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매니아적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매니아적 관객들을 창출했었어요. 지금 기술자들이 만드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렇게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기술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매니아들이 자기가 무지하게 많이 봤던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들을 오마주 형식으로 꺼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꺼내와서 차용해오고,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그것을 재창조하고, 자기가 세공하고, 자기의 독특한 자기의 세상의 어떤 그 태도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난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남아있고, 그자의 후계자들이 지금 남아있고, 아직 그것이 기획이 되거나, 뭐,
생성이 되거나 막 새로운 어떤 그런 줄기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요 시기를 지나면 다시 한번 그런 박찬욱 같은 그 스냅필들과 그뭐 극단적 영화 매니아들이 다시 영화를 만들고 영화로 소통시키고 영화로 흥분시키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드보이가 그렇게까지 재밌는 이유는 저는 망나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은 아니죠. 물론 망나갈 수 있는 그 굉장한 에너지와 그 망나가는 것을 미학적으로 다듬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망나가는 태도 자체가 일단 굉장히 신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스타일을 즐기면서 보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음악도 엄청나고 주인공은 역광으로 막 거의 조물주처럼 나타나고 넥타이 잡은 채 상대방을 죽일지 살릴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중간으로 넘어가고 후반부로 가면 결국 이 영화는 스타일로 남는 게 아니고 이야기로 남거든요. 두 영화는 저는 약간 쌍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흔히 복수 3부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 사이에서는 근친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란성 쌍둥이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작품을 감싸는 것 같은 어떤 복수 영화의 메타 영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친절한 금자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는 항상 그렇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고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히려 대사를 죽임으로써 보여준 영화이고 대사가 또 무척 적죠. 카메라 무빙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고 정적이고 화면 색조도 아주 가라앉아 있고 영화도 아주 서리발처럼 차고 올드보이는 정반대죠.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많고 마치 누군가를 이렇게 훔쳐보듯이 감시하듯이 그다음에 대사도 엄청 많습니다. 흥미로운 건 극중에서 이제 우진이 오대수라는 남자가 말이 많은 걸 응징하는 내용인데 극중의 대사가 우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오대수도 감옥에 나온다고 나서부터는 말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레이션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의 동력을 끌고 가는 것은 말이 많아서 이뤄주는 그런 비극인데 그 비극을 그 말이 많은 방식으로 다룬다는 아이러니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연기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송강호 씨는 정말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연기하고 여기 최민식 씨는 거의 활화산처럼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 뭐 카메라 워크,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 뭐 등등등 모든 면에서 내조를 이룬다. 이런 게참 흥미로웠고요. 명심해요. 모래 알이든 바위 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묻자. 저는 바윗돌이든 모래알이든 가라앉으면 마찬가지다. 라는 대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박찬욱 감독의 작품세계 어떤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윗돌이 가라앉는 얘기가 저는 장르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바윗돌이 가라앉는 얘기가 아니고 모래알이 가라앉는 영화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박찬욱 감독은 사실은 그 인물은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 그렇게 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박찬욱 감독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받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박찬욱 감독 특유의 어떤 죄의식적인 테마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한테는 무척이나 깊고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우진은 사실상 스피킹스처럼 질문을 제기하는 거고 도대체 너를 왜 가뒀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이디푸스에 해당하는 오대수는 계속 생각하는데 결국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질문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왜 풀어줬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머릿속에서 왜 감금했을까만 하다가 이것이 전환되는 순간 이제 뒤통수를 맞으면서 자기 실존의 어떤 황량한 상태를 응시하게 되는 건데 더 관계가 있는 건 오히려 오이디푸스 신화의 흐름이에요. 오이디푸스라는 어떤 사람이 결국은 뭐 태배인가요? 거기로 가다가 스핑크스를 만나게 돼서 스핑크스한테 질문을 받죠. 질문을 받고 해답을 생각한 끝에 그 해답을 다 풀고 나니까 스핑크스가 죽는 거로 끝나게 되는데 그때의 질문은 결국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사실은 올드보이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이유는 근친상가적인 테마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받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스핑크스가 묻는 게 인간에 대한 질문인 것처럼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던져진 그게 삶에 대한 질문이든 죽음에 관한 질문이든 무슨 질문이든 그걸 생각하지만 결국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뒤늦게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 스스로 참담해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가져온 게 더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2003년 이 시점에서 적어도 최민식이라는 굉장한 배우는 파이라는 영화와 올드보이라는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정말 한국 영화사의 그 연기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박찬욱 감독이 흔히 송강호라는 배우, 최민식이라는 두 배우에 대해서 한쪽은 한국에서 가장 차가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가장 뜨거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맞는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 우진의 개야! 나 개새끼야! 자, 꼬리 살랑살랑! 내 개새끼야! 내 집 잘 지키고 내가 네 똥개가 될게! 꼬리를 흔든다든지 혀를 자른다는 것도 사실은 오이디푸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오이디푸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눈을 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혀가 되는 건데 어쨌건 그거를 최민식 씨가 그런 연기로 해냈다는 건 뭐 기념비적인 연기죠.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은 저는 점점점 더 윤리적인 테마로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복수는 나의 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테마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뤄져 있고 그건 계급적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올드보이로 나아가면 올드보이는 말하자면 좀 더 신화적이고 실존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가 친절한 금자씨까지 가게 되면 친절한 금자씨는 저는 지난 10수년간 한국 영화에서 본 가장 윤리적인 문제를 세게 제기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친절한 금자씨도 블루레이가 안 나왔죠. 그게 꼭 블루레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어떤 최상의 상태로 관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블루레이 같은 좋은 매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올드보이뿐만 아니라 복수 3부작 전부, 심지어는 뭐 이전에 다른 영화들도 다 블루레이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아시죠? Sure. I mean, I saw the film for the first time at a press screening before it was released. And actually, it previously screened at the American Film Market. And so I'd been hearing news about it over the internet and, you know, as a big fan of Sympathy for Mr. Vengeance, my expectations were very, very high. So I maintain a website, koreanfilm.org, and at the time especially, there was a very active discussion board. And so many people were, you know, curious about this film and anxious to hear news about it.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of the long fight sequence in the hallway. You know, the rumors started to spread about this incredible, you know, long take. And so people were anxious to see that as well. Yeah, it was interesting, the octopus scene. I mean, seeing the film, for me, it was obviously a memorable scene, although it didn't hit me quite in the same way that it hit, I think, a lot of other Western audiences. And it was later that I realized how controversial that scene would be for non-Korean viewers. Especially during the screening at Cannes. I was there in 2004 at Cannes, and, you know, talking to people on the street who had seen the film, a lot of them were disturbed by the violence, and they did mention the octopus, certainly. They felt bad for the octopus. And, I mean, for me personally, and for a lot of other people who used to frequent my website and to write on the discussion board, there was a bit of frustration with the label of Asia Extreme. And I think that in some ways, it kind of overlooked the real creativity and what was going on in Korean cinema. And I think what we were excited about were the way it was experimenting with genre and, you know, the things about Asian cinema that felt very different from Hollywood.
And to focus only on the extreme elements, we felt was kind of missing out on their real strengths. And so it was obviously an effective way to market it, because it's a label that people remember very well and still are talking about now. But it does, I mean, to release something under that label kind of erases the individuality of each film. And so I think for really diehard fans of Old Boy and for other Korean films, there was a bit of frustration with that. I mean, when Old Boy was released in the US, it wasn't a huge box office hit originally. It seemed that many people discovered this film later on DVD. And so it was a slightly slower process. I mean, certainly having someone like Quentin Tarantino pushing the film helped it a lot. For the American audience, I think that this film it feels much more intense than most Hollywood films. I mean, even Hollywood films that are quite strong in content, the way they present it, the strong material to the audience, is different from the way that Old Boy does. You know, Hollywood always looks at cinema from around the world kind of in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They're looking at, you know, they're watching it as a regular audience member, but they're also aware of the talent behind the camera and perhaps, you know, wondering if they could lure the talent over to Hollywood. And certainly, I mean, both Old Boy and I think Memories of Murder were the two films that really made executives in Hollywood, you know, people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kind of stand up and take notice that there was a lot of talent in Korea. One of the biggest effects that it had for Korean cinema internationally is that it created a really strong image for Korean films. Up to that point, I mean, there had been some interesting Korean films that had been distributed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I mean, Kim Ki-duk had garnered a lot of attention. Different films had been released, but when you said Korean cinema, there was no clear image that really stuck in people's minds. And I think after Old Boy, there was this clear image. You know, ultimately, it wasn't the only image that people would have of Korean cinema, but it was one of the strongest. And so there were good things and bad things about that, but I think it really helped to brand Korean cinema internationally. To compare, I mean, the films of 2003 with the films of today, I think in some ways it's a little bit sad to do it, because I think that filmmakers in 2003 had a bit more creative freedom. There was this sense that, you know, Korean cinema was changing and growing very quickly. And I think that producers and investors were really interested in creating a new kind of Korean cinema. These days, I think that people are dealing with the success of Korean cinema. Obviously, it's good that Korean cinema has been very successful, but it's much more difficult to make films that are really very different or groundbreaking. And so for young directors especially, I think that it's really hard to take a very idiosyncratic project and to get it financed. I mean, luckily, directors like Bong Joon-ho or Park Chan-wook are able to continue making films more or less as they wish. But I'm concerned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It impressed me very much. I had, you know, the reputation that the film had, as you know, was in some ways a little controversial partly because of the violence and the perception of excessive violence. So I was a little worried, you know, before I saw the film. Not that I'm afraid of violence or against violence, but it can, like everybody, I can have a hard time with it, depending. But I found the presentation of violence in the film was just obviously one element. It was not the main element. It was only one element, and it was done marvelously well, both from a visual and also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Psychologically, more than anything, really. The film is powerful and disturbing, not because of what you see, but because of what you are made to think and feel through your relationship with the protagonist. The really interesting aspects of the film, you know, its structure, its conception, the brilliance of the direction, I felt were not given as much prominence as they deserved very often in the discussion. I think the film is most interesting for how it deals with time. The whole story, the way the story is structured,
the experience of the protagonist are all correlated with this very complex sense of time. And the film puts the viewer through a very rich experience of time, going back and forth, compressing, expanding, slowing down, speeding up, in a way that is marvelously inventive and that has a real psychological impact, I think. And it's not manipulative of the viewer's emotions, or not merely manipulative. It allows us to go through a pretty complex experience. I think Old Boy is a wonderful film to teach because there's so much to talk about it, and it's so easy to get a discussion going, which is that was my experience with my students. Practically all of them really liked the film very much, you know, even if they're not fans of the genre, or even if they were, you know, a bit terrified by some of the scenes. They really enjoyed it, and they were able to think about it in the way that I wanted to get them to think about it. Because it's a film about history. In some ways, it's a film about Korean history. I mean, the experience that the main character goes through is, in some ways, a kind of metaphor for changes in Korean society over that period. I think it can be read in terms of that, because the narrative does cover a fair amount of time, most of which he's in prison. And I think the imprisonment of the character is sort of metaphorical, and it has resonance with the experience of Koreans, I would think. It's certainly one of the films that, for many people, sort of defined what Korean cinema was about. Probably it's one of the few Korean films that have been seen by many people who don't really care about Korean cinema in particular. You know, they mainly watch Hollywood films, but they might have seen Old Boy, probably on the internet, as you say. It's a film that really showed how you know, just in the broadest industrial sense, how accomplished Korean cinema was. You know, how much creativity and ingenuity and brilliance was on display in Korean film at that time. And so I'm pretty sure in international terms, it's one of the films that has put Korea on the map and that continues to dominate people's perceptions of Korean cinema. Yeah, he continues to be a very interesting director. I think a lot of people are waiting for him to make another great film, another film on the level of his best work. But even his relatively minor films are always interesting. He's full of ideas. He's of course a technically, you know, supreme director. His films are eagerly awaited because he's a really good stylist, I think. And this is one thing that you could generalize about Korean cinema. It's still an auteur cinema. It's a cinema where the director dominates, where certain directors are known as brands, in a sense, known to people who follow their work as auteurs, as authors, as directors with a distinctive style and vision. And there are many very fine Korean directors, some very great ones, and each of their works is an event. Bong Joon-ho, Park Chan-wook, Hong Sang-soo, etc., etc. So he's one of them.